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그 전문 임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 또 우리 임업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런 사업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숨바시 TV에서 이 내용을 방송해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응원하셔서 또 선정이 되어서 성실히 잘이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모 개요를 보면요. 공모명은 이제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할 그런 사업을 2024년 11월에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공모명은 2025년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인데요. 자, 지원에서는 총 6천만 원으로서 6개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대 3년 5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대상은 임업경영 현장에서 산림복지와 연계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업들께서도 관심이 볼 것이 본인이 현재 임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6차 산업화 할수 있는 그런 산림복지, 그러니까 산림복지 전문업과 컨소시엄을 하든지 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산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광 체험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의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유형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산림복지 전문업, 그러니까 현재 수업해설, 유아수업 지도사, 뭐 숲길 등산 안내 지도사,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임업 경력자가 있고요. 이것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부여되니까 아무래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유형 2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임업인이라든지 산림복지 전문업에서 단독으로 참여하는 임업 경영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업 경영체 본인이 혼자 해보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참여를 할수 있으나 이런 가점 부여 대상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 경영체 단독으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탁월하다, 가점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우수한 임업 경영체 운영하고 있고 자신 있다 그러면 뭐 단독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가점 부여 혜택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그래, 6시까지 마감하고 있고요. 사업 분야는 임업 경영 현장을 기반으로 한 산림복지 서비스 연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을 갖고 있으면 또숲 체험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산림복지 전문업과 컨소시엄을 잘 연결해서 보다 나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산림복지 전문업을 진행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자, 구분을 보면은 임업 경영 현장 산림복지 연계 서비스 개발을 운영했는데요. 임업 경영 현장 및 인가가 보유한, 그러니까 임업인이 보유한 핵심 자원과 산림복지 전문업의 재화 서비스 전문 인력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업 현장에서의 산림복지 서비스, 지역 연계 숲 여행 서비스 등, 그러니까 산림복지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임업 경영체가 대부분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 임업인들은 또 뭐냐면은 임업을 하시기 때문에 산을 갖고 있습니다. 숲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좋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보유 핵심 자원 활용 상품 개발 판매인데요. 자, 임산물이 많죠. 우리 임업인들께서는 임산물 활용 상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 등또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목 부산물 활용 목공, 또 야생화 아빠 키드, 천연 염색 키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놓는 것은 그렇지, 실제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숲에 가면 다양한 놀이와
체험들이 있죠. 자, 기타 연기 사업으로 봐서는 산림자원, 임업 또는 임업부산물, 임산물을 연기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예를 들면 산림치유, 음식, 산림텃밭, 양봉체업, 원예심리치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산림치유, 또 농업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림치유라든지 또 산림텃밭, 요즘 산에서 텃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산림텃밭을 통해서 분양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양봉, 특히 산에서는 토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또 양봉도 하고 있지만 토종벌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체험, 또 운의 심리 치유 등등 아주 많은 소재들이 우리 산에는 이야기 거리와 체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자, 경영체와 역거리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쓰면 되는데요. 자, 전문 멘토링 컨설팅이 있고 본인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컨설팅 또 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 계획 수립, 이제 BM 단계라든지 사업과 과정 모니터링 피드백, 분야별로 전문 코치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코칭을 받아서 증기 또 상시 맞춤용으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산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입력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입니다.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을 시범으로 운영을 지원하고요. 판로 지원, 개발된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홍보, 마케팅 지원, 우리 산에서 나는 다양한 임산물을 활용한 개발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로,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자, 전문 자격 취득,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이 있죠.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격 취득을 지원해 주고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이 뭐가 있죠? 숲 해설사, 유아숲 지도사, 또 숲길 등산 안내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산림치유 지도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맞춤형 교육은 임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공통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영체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공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죠. 다음은 기타 교육으로서는 이제 선진지, 벤치마킹, 타 부처 기관과의 기산천 교육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산림복지 또 임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일반 체험 국민들에게도 지는 기타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겠죠. 지원 규모를 보면은 최종 6개소 선정에 개소당 사업화 자금이 1,000만원까지 보조가 되는데요. 세삭형이 있고 가지형이 있고 일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삭형은 1,000만원이지만은 가지형 가면은 2년차는 2,000만원, 일명은 또 추가로 또 2,000만원, 그러니까 최대 5,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사경 1년차는 이제 주요 지원은 복합경영 신규 BM 개발이고요. 2년차는 기개발된 BM 적용 실증을 하는 것이고요. 3년차는 고도화,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사경과 가지형과 1명이 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 지원은 이렇게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종류에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에 4년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2년차, 3년차는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시에 그렇게 5,000만원까지 2년차, 3년차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1년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년차 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잡아두면 10%는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집행 비율은 반드시 전체 예산 중 서비스 관련 사업은 60% 이상, 생산 관련 사업은 40% 이하로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와 생산 가공을 적절히 선정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지원 불가 항목으로서는 이제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차량 렌트, 세무 회계 처리 등등등 뭐 당연하겠죠. 이러한 경제 운영 수수료,
자산 취득 등의 사직 비용. 그러니까 자산 취득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 접수 방법은 공모 대행업체로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목은 복합 경영 지역 업체명 개인일 경우는 대표자 성명을 넣어서 그렇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아시겠죠? 선발 방식은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한 분들이 한해서 현장 직접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을 현장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는 11월 14일까지 완료하고 2차는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현장 방문해서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체는 예비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차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죠. 그런 업체는 예비 기업으로 분류해서 사업 중단 포기했을 시에는 차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득점 60점 미만의 경우는 선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60점 득점 기관의 국가 지원 규모, 그러니까 6개소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 그러니까 6개를 모집하는데 5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개를 더 추가로 재공고를 모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순위 예비기업 모두 미선발합니다. 무조건 60점이 돼야 됩니다. 최종 결과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게 되었고요. 적격 검토 및 심사 기준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제안서 양식 준수를 했는지를 검토할 거고요. 외부 전문가가 옵니다. 외부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한 4명이 방문하겠죠. 한 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쪽에 직원이 한 명 오실 거고, 3명은 위촉된 심사위원이 3명 방문해서 총 4명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확산 가능성, 사업 이해도, 수행 능력, 보유 컨텐츠에 대한 우수성 등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2차 현장 심사는 이목 현장의 예정 지원 심사위원이 방문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이 꼭 참석해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펴려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렇게 기간이 이제 11월 11일이고요. 심사 결과 절차는 이렇게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그 다음에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표를 또 별도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임업 또 산림복지업 연계사업, 이것은 우리의 산림의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되면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숙경역 체험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임원들께서는 이런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 숙경역 체험림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초기의 어떤 진입로가 되겠죠. 잘 활용하시고 또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